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이시정입니다. 날이 더워지고 있어요. 이 기상청에서는요, 벌써부터 올여름 더위가 평년보다 무덥다는 그런 예보를 내놨는데요. 제가 예전에 기상캐스터로 활동을 했을 때는 매일매일 그날그날 날씨에 따라서 매일매일 다른 옷을 입고 날씨를 전했거든요. 근데 피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피부도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적절한 스킨케어를 사용해야 건강한 피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자외선이 강하고 덥고 습하고 땀나는 여름철에는 조금 이 냉각 효과가 있거나 쿨링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데요. 제가 딱 두 가지 스텝으로 올여름 피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보시는 것처럼 용기에서부터 청량감이 뿜뿜 느껴지는데요. 겔 타입의 베이스와 이런 알갱이들도 있어. 근데 이게 그냥 알갱이가 아니고요. 마이크로 캡슐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셀룰로스, 만리톤, 그리고 파워비타민 E 이런 성분들로 가득한 영양과 수분들이 피부에 즉각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. 이 토너와 에센스가 만나서 이중 잠금장치 역할을 해주고요. 또 하나의 막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수분과 영양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스텝 1. 세안 직후에 바로 피부에 올려놓으시면 되는데요. 제가 이걸 피부에 올려놓고 바로 든 생각이 있어요. 와, 진짜 너무 시원하다.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것처럼 너무너무 시원하고 이게 발림성이 좋다 보니까 매끈하게, 촉촉하게 바로바로 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아침까지도 진짜 촉촉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저도 향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이거는 싱그러운 과일 향이 나서 그냥 호불호가 갈리지 않아서 누구나 쓰기 좋겠더라고요. 자, 그럼 스텝 2! 에센스는 잘 골랐는데요. 또 크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여름철에는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수분이 부족하다 보면은 바로 다음날 아침 이렇게 뾰루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크림은 보이세요?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잖아요. 이게 다 비타민 B12 수분 덩어리예요. 그리고 정제수 대신에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 그리고 자작나무수로 이루어진 수분과 영양을 꽉 채워줍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요, 이 밤크림으로도 너무 좋지만 아침에 바로 바르기도 좋고 또 화장 전에 바르면 약간의 물광 효과가 나서 더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예쁘게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선물하기도 너무 좋거든요.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선물하셔도 너무너무 만족해 하실 거예요. 요즘 이 마스크를 쓰면서 피부 트러블 많이 올라오셨다는 분들 계실 텐데요.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피부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. 여러분,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 세트로 올여름 건강하게 피부 지켜내시기 바랄게요. 아, 그리고 이름이 좀 길다는 분들이 계셔서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 세트, 줄여서 하부케로 불러보기로 했거든요. 여러분, 하부케로 올여름 피부 건강하게 지켜내세요. 쇼호스트 이시정이었습니다.